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 김상민 전략팀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일진 머티리얼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코드 번호가 020-150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2021년 5월 13일 목요일 오후 4시 49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수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는 현재 120선을 이탈한 반면, 자, 코스피 지수는 61선 지지 흐름이 일단 나오긴 했어요. 나오긴 했습니다만, 좀 구체적으로 보시면, 이 전 저점을 좀 이탈하고, 조금 소폭 이탈하고 내려왔어요. 물론 낙폭을 좀 축소해주긴 했습니다만, 이거를 조금 이탈하는 건 조금 좋은 모습은 아니었어요. 물론 오늘이 좀 옵션 만기일이고, 뭐, 좀 외국인들이 어떤 매도세가 좀 큰 폭으로 나왔죠. 1조 4천억 정도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좀 61선을 소폭 이탈하고 전저점 이탈했습니다만 막판에 좀 이 기관의 어떤 매수세로 인해 갖고 좀 낙폭을 좀 축소를 해주는 흐름은 나왔습니다. 뭐 일단은 내일 외국인들의 포지션에 저희가 이제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내일 외국인들이 저점 매수세로 이제 들어와 준다라고 하면 좀 지수가 좀 반등을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뭐 봉이 나오면 뭐 좋죠. 근데 뭐 모르겠습니다. 뭐 내일 돼봐야 알 것 같고 오늘 또 미장이 또 어떨지 모르겠네요. 또 미국 지수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현재 좀 기술주 120선을 지금 이탈했어요. 지금 뭐 테슬라 이슈도 있고 방금 나스닥 지수 맞죠? 나스닥 지수도 120선을 이탈했고 그리고 다우는 아직까지는 뭐 좀 부근하죠. 뭐 21선을 좀 이탈했다라는 점에서는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내일 바로 뭐 이런 봉이 떠준다라고 하면 또 오늘 밤에 예, 나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조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미장이 어떻게 될지 중요할 것 같고 만약에 좀 반등장이 좀 나온다라고 하면 우리 장도 좀 반등을 좀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요건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끈 라인인데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고 또 여기서 또 저항을 받았어요. 끊어놓은 요 자리.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는 솔직히 좀 기술적 반등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거는 기술적 반등이고 오늘 외국인 매수세가 좀 들어와줬고 오늘 또 연기금이 들어왔다라는 점에서 또 고무적이네요. 그래서 뭐 기술적 반등으로 보여지고 거래량도 나쁘지 않네요. 지금 뭐 시간 외에서는 뭐 보합 수준이고 그래서 여기서 좀 하락이 좀 진정이 됐으면 좋겠네요. 뭐 기어코 이제 120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좀 기술주들이 좀 안 좋죠. 뭐 조울리만무하고 사실 뭐 인플레이션이 좀 장기화되면 이제 기업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익이 좀 상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그럼 통화 정책 부양책들이 좀 나와준다라는 소식이 나오면 또 괜찮겠죠. 어떤 기업 지원 정책이라든지 아무튼 뭐 결국에는 쓰리 바닥까지 좀 내려온 것 같네요. 결국은 쓰리 바닥. 어떻게 반등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기술주들이 좀 반등이 나와줘야 될 것 같고
일진 머티리얼즈 역시 오늘은 뭐 그래도 다른 종목 SKC나 뭐 이런 부분에 비해서는 그래도 선방한 것 같습니다. SKC도 오늘 좀 기관들이 많이 팔았네요. 솔루스 전단 소재. 솔루스 전단 소재 마이너스 4%, 4.6% 정도 수급상으로 봐도 뭐 일진 머티리얼즈가 가장 좋네요. 오늘은 그래도 이런 봉이 나왔고 좋습니다. 자, 향후 좀 반등을 좀 반등이 나왔었으면 좋겠고, 일단 뭐 주봉상으로도 좀 낙폭을 축소해주는 이런 흐름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어디까지 축소될지는 모르겠네요. 월봉도 월선을 좀 크게 이탈을 했다가, 요번 달에 뭐 아직 뭐 5월 13일이니까 충분히 약보합 수준으로는 올려주지 않을까. 더 끌어올려주면 좋겠죠. 그거를 뭐 누구보다 더 바라고 있고. 아무튼 일진 머티리얼즈 오늘은 뭐 기술적 반등이 나왔긴 한데 오늘 3일선에서 저항받았고 기술적 반등이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자, 여기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일진 머티리얼즈. 자, 저희 뭐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 한번 들어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시면 저희 그 김용재 소장님께서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을 이제 하루에 2개에서 3개 정도 주십니다. 그 정보를 받아가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 시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좀 좋은 정보 많이 받아가시도록 하시고, 그리고 그 밖에 이제 주식 강의 자료 뭐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한 번씩 클릭을 해보시면서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네이버에 찾아보셔도 되겠지만, 저희 홈페이지에 오시면 이제 전문가들이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감사합니다.